네, 이번에는 저희 가슴을 펴내서 고관절 접고 엉덩이 뒤로 뺐다가 다시 분절 만들어서 일어나신 다음 핸들을 짚고 올라가는 동작으로 동작 전부 연결해서 가보실 거예요. 페달을 먼저 짚어줄게요. 오른발 페달 위로 페달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허벅지 힘을 주셔서 아래로 꾹 누릅니다. 반대쪽 다리도 올라갈게요. 페달 들어서 한 번에 뜨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요. 양손으로 핸들 대신 봉을 잡아서 준비. 처음에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매달려 있을 거예요. 이때 날개뼈 사이가 어깨가 뽑아져 나갈 만큼 뒤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가슴 사이 멀리, 날개뼈 사이는 살짝 가깝게 등을 조여내고 있을게요. 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천천히 골반부터 말아서 까치발로 바뀌고요. 척추 길게 세우고 일직선 지나서 가슴 위쪽으로. 그대로 페달 짚고 한 번에 올라갑니다. 팔꿈치를 세번 접어볼게요. 접었다가 하나. 가슴을 펴낸 느낌을 그대로 인지하면서 올라가요. 마지막 셋. 다시 천천히 내려가셔서 양손으로 봉 잡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고개부터 끄덕. 이때 등이 너무 말려버리지 않게 가슴은 펴고 날개뼈 사이는 조이고 그냥 분절만 하셔서 내려가려고 해볼게요. 코어를 계속 인지하면서 우리 엉덩이까지 가슴 열어냈다가 어깨 한번 끌어내려 주시고요. 다시 롤업으로 올라갈게요. 그대로 핸들 짚고 올라가면서 가슴 위로 쭉 접었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 받으면서 어깨는 뒤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내려가셔서 다시 핸들에서 손 떼주실 거고요. 턱끝부터 당겨서 엉덩이 뒤로 쭉 보내주고요. 가슴 열어내고 시선 조금 더 정면. 다시 골반 말아서 올라갈게요. 그대로 핸들 짚고 가슴 쭉 핍니다. 접었다가 둘 접어주고요. 셋 여기서 잠깐 홀딩. 가슴 열어서 버티고 그대로 천천히 아래로 땅. 페달에서 발 내려놓을 때는 오른발 먼저 그대로 왼발 스프링 튕기지 않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대로 손바닥을 뒤집으셔서 팔뚝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할게요. 네,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가슴을 여신 다음 다시 위로 세번 펌프하고 내려가는 동작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처음에는 체어를 바라보고 준비할 거예요. 양손으로 핸들 짚고 이번에도 오른발 허벅지 힘주면서 지그시 눌러내고 반대발 누르고요. 정면 바라봤다가 천천히 뒤돌아볼게요. 페달에서 발 미끄러지지 않게 계속 주의하면서 왼발과 오른발 위치를 바꿔서 뒤돌아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조금 더 위쪽을 잡아서 어깨 앞으로 빠져나가 있지 않게 가슴 열어서 준비. 위쪽으로 치켜들어 올려주신 다음 턱끝부터 당겨서 오리 엉덩이까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더힙 말아서 가슴 열어냈다가 턱끝부터 당겨서 오리 엉덩이. 마지막 가슴 열어내신 다음 한손한손 짚어서 위로 업 올라갑니다. 가슴 펴줄 거고요. 세번 접었다가 올라갈게요. 하나 둘셋업 그대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주고요. 손 대신 핸들 대신 봉 잡아주시고 가슴 한번 오픈. 그대로 내려가서 오리 엉덩이 다시 페달은 가볍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다시 핸들 짚어주실 거고요. 위로 올라가볼게요. 가슴 열어낸 거 유지. 접었다가 접고 목을 길게 뽑아 올려요. 마지막
그대로 내려가서 양손으로 몸 잡아주시고요. 가슴 오픈 열어냈다가 턱끝부터 당겨서 허리 뒤쪽 길게 뽑아내고요. 다시 말아오면서 가슴 피고 마지막 핸들 짚어서 위로 업 올라갈게요. 세 번 접었다 핍니다. 하나, 둘, 목도 길어져요. 셋,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양발 다시 까치발 정리해 주시고 가슴 한번 쭉 열어낼게요. 하나, 이때 배보다 내 쇄골을 앞으로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둘, 셋, 페달에서 내려오실 때 스프링 튕기지 않게 다시 치트 바라보고 돌아갈게요. 발을 세로로 정리해 주시고 핸들 한 손 한 손 잡기 그대로 발 모양 위치 바꿔주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발 천천히 내려놓고 왼발 튕기지 않게 두 발 내려놓습니다.